불과 800여 년 전 13세기 한민족이 만주를 지배했던 지도가 밝혀지면서 세계적인 충격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엔에 필적할 만한 거대 세계 정부가 있던 몽골 제국은 유럽부터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지배했던 엄청난 대제국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입니다. 사실상의 오늘날의 유엔 국제연합과 유사한 초거대 세계 정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몽골 제국은 당시 한반도 고려 왕조를 완전하게 복속시키지 않고 부마국으로 삼아 국가를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몽골 제국이 고려를 독립국가로 유지하게 해줬던 이유 중에는 당시 고려는 세계 최강국 몽골 제국과 끝까지 항쟁하며 당시 섬이었던 강화도의 수도를 천도해가면서까지 결사항전을 치르며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는 고려 24대 왕인 원종의 천재적인 외교술과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인데요. 여러 차례의 몽골과의 전쟁에서 고려의 국토가 피폐해지면서 당시 고려의 왕 원종은 몽골 제국에 항복을 하러 갔었는데 당시 몽골 제국에서는 왕위 서열 갈등으로 내분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원종은 기막힌 통찰력으로 왕위 서열에 밀려 있었던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그에게 항복했는데 당시 쿠빌라이는 자신을 찾아온 고려의 일행을 보며 자신이 몽골 제국의 황제가 될 엄청난 징조라며 좋아했습니다. 극적으로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고려를 완전하게 몽골 제국에 복속시키지 않고 국가체제와 왕조, 곡식,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부마국의 지위까지 부여해줬습니다. 그 결과로 몽골 제국의 최고의 황후가 고려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고려의 귀족들과 왕족이 국제적인 외교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칫 고려 원종이 쿠빌라이가 아닌 다른 왕자에게 항복을 했더라면 고려는 완전하게 멸망하고 국가의 이름이 지워졌을 뿐 아니라 민족 정체성 자체가 사라졌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려는 겨우 살아남아서 몽골 제국의 복식 문화나 고려의 다양한 문화를 전파를 해서 당시 몽골 제국에서는 고려의 문화가 유행하며 고려향이라는 일종의 원조 한류가 몽골 제국에 불어닥쳤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에서는 오늘날의 한복, 즉 당시의 고려 복식이 유행했는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 고려향을 한복이 자기네들의 것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에서는 고려 왕실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몽골 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 고려 왕들 중에 한 명이 제26대 왕 충선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세계정부였던 몽골 제국이 지금의 만주 지역, 당시 심양 지역을 고려왕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충선왕을 심양왕으로 즉위시켜 고려인이 심양, 즉 지금의 만주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 지도가 최근에 다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만주 지역을 당시 고려왕이 통치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패권이 미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당시 심양은 고려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심양노라고 부르며 2급 행정체계로 분류되는 유사국가의 형태였습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에 의해 옹립됐던 만주국과 유사한 역사인데요. 일제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과는 다르게 당시 몽골 제국에서는 심양을 뚝 떼어내서 고려왕 충선왕에게 선물처럼 주면서 고려왕이 다스리게 해줬는데요. 그만큼 당시 세계정부나 다름없던 몽골 제국에서는 고려와 고려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사실상의 세계 단일 정부가 형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형태로 세계가 사실상의 하나의 제국처럼 과거 몽골 제국 이상의 연합국가 시스템이 형성되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정부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글로벌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만주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과거 만주 지역이 한민족이 통치했었다는 근거로 삼고 있고 고조선, 고구려까지의 과거 영토가 한민족의 영토였던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14세기에 만주가 국제정세에 의해서 고려왕이 통치됐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만주 지역을 다스렸던 심양왕은 총 5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 무려 3명의 왕이 고려의 왕이었습니다. 심양의 1대 왕은 충선왕으로 고려 26대 왕이었고 3대 왕은 충무왕으로 고려 29대 왕, 또 4대 왕은 고려 30대 왕 충정왕으로 3명의 왕 모두 고려왕으로서 군림하면서 동시에 심양왕으로서 지금의 만주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1308년부터 137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만주 지역 일대를 고려인의 손으로 통치했던 것입니다. 당시 심양 지역은 몽골과 고려 사이를 왕래하던 수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고조선, 고구려 시대를 이어오면서 한민족의 영토라는 개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심양에 대한 고려왕의 통치는 현대에 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800여 년 전에 만주 지역이 한민족에 의해 제어가 됐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주 회복을 주장하는 국내외 글로벌리스트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소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만주 지역, 즉 한도 땅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국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놓은 상태여서 국제 정세가 변화될 때는 만주 지역이 한국인에 의해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실상의 세계 전체를 통괄하는 재판소로 세계 각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직전 대한제국에서는 헤이그 사법재판소의 고종황제가 국권침탈 조약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밀사들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대한제국의 운명이 일제에 의해 넘어간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결국 외교권이 국제정세에 따라서 일본에 넘어가는 바람에 당시 대한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간도 지역의 영유권 역시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 간의 조약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말 놀랍게도 국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에서는 간도협약으로 결정된 지 100년이 되는 날에 맞추어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어부지리로 만주 지역을 고려가 통치했었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쿠빌라이칸처럼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한 영국의 유력 언론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대한민국을 다룬 커버아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선진 7개국 G7처럼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 연합체인 새로운 G7 체제를 선보인 것인데요. 여기에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들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국가들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단순 선진국이 아닌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로 분류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유력 언론사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항 전략의 주요한 국가로 선정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론은 현재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의 여러 개의 국가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마치 1989년 동독이 붕괴된 이후 급속하게 동유럽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합에서 분리됐었던 것처럼 중국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소련 붕괴 당시 이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과 갈등을 겪는 홍콩, 대만, 티베트, 위구르 같은 곳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독립의 가능성이 크며 만주 지역 역시 과거처럼 민주주의 체제로의 독립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만주 지역은 러시아, 일본 등에 의해 유린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만주 지역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독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마치 사실상의 세계 정부와 유사했던 몽골 제국이 고려의 왕을 심양왕으로 통치하게 한 것과 유사한 셈인데요. 현재 만주 지역은 과거 여러 나라가 호시탐탐 노렸던 항구 도시인 대련시, 그리고 과거 고려시대 심양의 수도였던 선양시, 그리고 과거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하얼빈, 이렇게 네 개의 거대 도시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들은 과거 일제가 중국 청나라 정부와 협약을 하며 대한제국의 간도 땅을 넘겨주는 대가로 철도 건설 사업권을 얻어 만들어낸 철도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의 도시들은 대한제국의 희생을 통해 탄생한 도시들인 것인데요. 각각의 도시들 모두 엄청난 대도시로 발전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꾸준하게 인구가 감소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초고도 선진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인데요.
만주 지역의 젊은 층들은 현재 상하이나 베이징과 같은 중국의 거대 해안 도시들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내심 중국 공산당 대신에 새로운 정부, 민주적인 정부 혹은 친서방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했을 때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다양한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이 분리독립됐던 것처럼 만주 지역 역시 민주주의 시스템의 국가로서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의 농업 생산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주 지역의 민주화를 돕고 과거 고려시대처럼 만주 지역의 패권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된다면 만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물을 통해서 식량 4급 자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주 지역의 인구는 약 1억 명에 달하지만 과거 대영 제국은 적은 인구만으로 수십억의 국가들을 통치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8천만여 명의 적은 인구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 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과 행정제도를 이식하게 된다면 과거 고려시대 만주 지역을 동시에 통치했던 역사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과 의견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시대, 고구려시대, 고려시대 모두 한민족은 만주 땅을 호령했습니다.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까지만 해도 엄연하게 우리는 간도지역에 행정력을 파견하여 관리했고 항일운동 때에도 만주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한민족이 만주 땅을 누볐습니다. 몽골제국과 같이 거대한 새로운 세계질서로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힘을 합친 초국가 대연합체의 탄생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이 만주 지역의 패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과거 고려시대의 역사를 살피며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